좋아하시나? 좋아하시겠지. 다들 우리 브이앱 알람을 듣고 이렇게 들어가 오셨으려나? 어머! 내 아침에 눈 뜨고 어? 이게 뭐야? 한국 아니야 지금, 지금 막 직장에 계신 분들이나 오, 학교에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 아침이 아니고 10시 10시 반 학교에 있는 분들은 수업 도중에 보는 건가? 한 2교시 쉬는 시간일 수도 있어. 지금 한국은 몇 시냐면 11시 17분이야 벌써 만 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뭐 만 명? 진짜? 왜 담임을 좀 심하게 했어. 아 뭐야? 좀 많이 심해. 7,000명인데 아 뭐야? 7,000명인데 만 명 되면 가자. 그래? 진짜? 만 명 안 되면 많이 힘들어. 자돌림 자돌림 안 해서 만 명. 오 8,000 올라. 뉴욕에 계신 분이 있네요. 어. 좋은 아침.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night. Good night. Good night. 대학생이신데 학교가 끝나셨대. 네? 수강 신청에 성공하신 분. 오. 9,000명 넘었죠. 네. 9,000명 넘으셨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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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love you. Love you. Me too. Okay. 9,900. Okay. Everyone say hello. Hello.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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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니. Yes. Lucy 씨가 그냥 사실 이름 불러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여긴 뉴욕이니까. 저희 오늘 다녀왔습니다. 저희 드디어 루이비통 크루즈 쇼 다녀왔습니다. 너무 멋있었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영상으로만 봤던 그 쇼를 우리가 막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꾸며진 것만 한적스럽고 너무 예뻤고 너무 유니크하면서 모델분들도 너무 다 멋있으셔가지고 진짜, 진짜 보면서 옷도 너무 예뻤고 눈앞에서 이렇게 휙휙 가시는데 멋있어, 모델 한분한 한 분씩 워킹 스타일 다른 거 맞아. 저 깜짝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옷도 너무 예쁘고 되게 그냥 연기하시는 느낌. 눈빛도 파란색. 애절 이렇게 이어리면 어 멋지다던데. 진짜요. 나는 그 모자. 모델분들뿐만이 아니라 참석하신 분들도 다 완전 모델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멋있고 진짜. 멋있는 분들 너무 많이 오셔서 또 그 사이에 저희 있지 네. 친구들이 갔잖아요. 지금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쇼 보려고 착석해서 앉았는데 맞은편에 다 나직은 와 다 너무 팬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되게 팬처럼 팬심으로 되게 설렜었어요. 앉아 있는 진짜 설렜어요. 배준호 선배님을 보고 너무 영광했어요. 맞아 진짜 같이 사진 맞아요 사진 찍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어. 사실 이번 쇼가 다들 처음인데 루이비통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 영광이에요.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잊지 못할 경험. 맞아. 아 다른 회사 가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쇼에 그게 있었어요. 그 쇼 어디지? JFK 공항에서 했는데 거기 그냥 안에가 다 식물들로 뒤덮여 있었고 막 노래도 웅장하게 빰빰빰 나오고 무대들 빰빰빰 얘기 들어보니까 네. 식물 종류가 2,700가지? 우와. 그것도 다 하나하나 다 직접 하신 거라고. 쇼 그리고 시작할 때 이게 공항이어서 그런지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도 약간 맞아. 이륙하는 소리? 약간 스윙이 약간 그 약간 공항 이런 거였어서 저희가 그 효과음처럼 되게 그게 난 되게 컸어. 맞아. 진짜 이렇게 자리가 울렸어. 진짜, 진짜 비행기 뜨는 느낌. 어떤 분이 유나 출국할 때 공항에서 모델 워킹 한 건가요? 라고 유나가 패션쇼를 보면서 자기도 뛰쳐나갈 거니까 너무 갖고 싶어서 출소했다고
분이 다 워킹하는데 그냥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옷도 그렇고 솔직히 평상복은 아니고 정말 하얗고 근데 의자가 그게 베이스가 커서 그런지 의자도 같이 울렸단 말이에요. 음악 쏠 때 근데 범범범 울리는데 같이 뛰쳐나가서 걷고 싶었어요? 이렇게 눈빛 번지고 완전 진짜 멋있었어. 저희 오늘 의상 컨셉도 짱이었어요. 저희 완전 다 멋있게 입어가지고 저희 사진 인스타 내는데 어디 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저희 착장 보셨나요? 저희 다섯 명이 약간 다르게 되게 멋있게 룰동해서 저희 한 명명 해주셨는데 우리 레오파드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레오파드가 이렇게 들어있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한 팀이지만 네. 또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주신 좋았어. 진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 진짜 정말 이쁘게 멋진 모습 잘 보여주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그때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그런 기회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솔직히 오늘 아침부터 너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옆에 봤는데 리아 언니의 얼굴이 딱 그리고 딱 창문을 열었는데 햇빛이 싹 오면서 막 뉴욕 거리에 사람들이 다 걸어다니고 그리고 룸서비스를 시켜서 맛있는 걸 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쇼를 보러 갔는데 글쎄 다 멋있는 사람들만 그 사이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신기했고 진짜 멋있었어. 리아, I love you 3000. 아, sweet. 언니 오늘 진짜 요정 같지 않아요? 제가 오늘 머리를 좀 꼬불꼬불하게 웨이브를 넣어봤어요. 어머, 제 할머니 주디 안 힘들어요. 누구세요? 나오세요. 어제 밥 먹어서 하신 분이요. 아, 그리고 제 할머니라니요. 주디 할머니. 주디. 아, 약간 여기 오늘 행복 아니 사진 많이 올려줘 하시는데 인스타 이제 업로드 언제부터 막 올라올 거예요. 두두두두두 저희 오늘 사진 진짜 많이 찍어서 예쁘게 나온 거 골라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리아 언니 엘프 같아요. 맞아 엘프 같아요. 약간 도비? 도비? 도비 요정. 도비? 도비 여기 호텔 요정이에요. 호텔 요정입니다. 잠시 차이해 봅니다. 양말 가지고 도비 무서워. 우리 서로 사진 많이 찍었잖아 오늘. 그러면은 누가 찍어줬으니까 포토바이 누구 해서 올릴래? 핫스. 그거 핫스가 찍은 것도 있고 나도 많이 찍어줘서 서로서로 난 사실 누가 누구 찍어줬는지 모르겠어. 근데 물어보면은 예지 성이 엄씨인가요? 어머 어머 엄예지. 엄예지요? 엄씨도 예쁘지만 있는 거 뭐 엄청 예뻐가지고 엄이라는 거. 아 그런가? 엄청 예쁘. 엄청 예쁜 우리 남자를 생각해. 그러면 엄씨는 예뻐. 엄예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엄예지. 엄루시. 엄루시. 엄루시 엄. 루시 엄. 핫세이. 너 유라고 할 뻔했어. 신. 지금 류진이 남정이 같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러고 있는 줄 몰랐어. 있지, I love you 3000. 주디. Hi, Yeah, hi, my grandma. Grandma? Oh, really? Judy is my favorite grandma. Jenny 화이팅 해주세요 이런 댓글 있었는데 제 3학년 때 제 영어 이름이 제니였어요. 아
그 친구 중에 젠이 있었어. 지금도 하이텐션. 왜냐면은 지금 시간이 밤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여기 시차에 완벽 적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하이텐션 하이텐션 기간이에요. 저희 첫날에는 하이텐션 기간이 바뀌었어요. 댓글이 나와. 다들 먹고 싶은 막 한국 음식 생각나고 이러지 않나? 진짜 어제 난 진짜 많이 생각났어. 왜냐면 여기 주식이 거의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에 뭔가 저는 갑자기 스쳐졌어. 저는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냉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저는 냉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냉면이랑 갈비랑 맞아 냉면이랑 갈비랑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요. 딱 이렇게 싹 내가 지금 채랑이 아까 물어보자마자 갑자기 나 원래 이렇게 훅훅 바뀌잖아. 갑자기 참치 김치찌개가 딱 스쳐져 나갔어. 김치찌개 맛있지. 지금 맛있지. 딱 흰쌀밥이랑 소고기. 와 진짜 먹고 스테이크. 나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일 수 있네. 형이 재료를 원피 월남쌈은 근데 다들 인정하지 지니지 않아. 월남쌈은 진짜 나도 모르게 저희 숙소에서 진짜 많이 해 먹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베트남 갔으면 좋겠다. 월남쌈 먹으러? 베트남. 우리 숙소가 베트남이잖아. 가게 된다면 월남쌈 먹방 찍어볼게. 근데 월남쌈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채소를 다듬어 넣고 안에 속재료만 맞아. 오리고기 넣어도 되고 두부를 넣어도 되고 닭가슴살 넣어도 되고 소스가 맛있으니까. 예지 비냉이야 물냉이야? 저는 하나 둘 셋 물냉입니다. 나도 물냉이야. 야, 물냉이 진짜 짱이에요. 비냉도 맞아. 너무 맛있는데 난 비냉 시켜서 옆에 친구 물냉 시켜. 저도 약간 그런 파예요. 여러분 하트 와! 다들 이러면서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럼 나도 빨리 하트를 눌러야겠다. 약간 비냉하고 물냉이면 유나가 말한 대로 비냉은 이제 미안하지만 옆친 거를 뺏어먹는 편이고 나도 물냉을 내 걸로 시켜. 그런 것도 있죠. 짜장면 짬뽕 하면은 저는 짜장면을 시켜서 짬뽕을 뺏어먹는 짜장면은 짬뽕 나도 짜장면은 내가 먹고 짜장면은 내가 먹고 유나 짬뽕 시키게 하고 맞아 우리 언니가 항상 그러니까 냉면하니까 갈비도 갈비인데 아 갈비 갈비도 갈비인데 저는 요즘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어요. 나 갈비 진짜 맛있지. 삼겹살 너무 맛있지. 마늘 뿌려가지고 진짜 LA 갈비 먹으러 해야 돼. 나 LA 갈비 진짜 좋아. 그래 우리 한번 LA 가자. 우리 채식도 채식인데 저희는 육식도 육식이라서 저희 모두 다 잘 먹습니다. 제 지금 아웃핏이요? 모르겠어. 쇼에서 입었던 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겠죠, 설마. 이거 귀여운데? Thank you. 콩국수 좋아하나? 콩국수. 저희 엄마가 콩국수 좋아하는 사람. 난 안 먹어봤어. 콩국수 맛있어. 완전 전주에 맛집 있잖아요. 콩국수. 전주에 콩국수 맛집인데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근데 진짜 콩국수 맛있는 데는 먹으면 진짜 맛있어. 맞아. 완전 고소하고 국물 진짜 그냥 맛있어요. 콩국수. 나는 콩국수 잘 못 먹어. 왜? 나 두부도 잘 먹어. 아 맞아 맞아. 그런 식감이랑. 아, 나는 그럴 수 있어. 난 두부랑 콩 진짜 좋아. 그럼 너 진, 너는 근데 진짜 좋아할 맛이야. 근데 내가 국수를 잘 안 좋아해. 그럼 콩국수가 저는 냉면도 안 먹고. 전, 저희가 약간 국수. 안 좋은 것보다 많이 못 먹지 않아? 너도 그거죠. 동치미 싫고 나도 냉면 싫고 나도 왜? 왜? 싫어하는 건 아닌데 댓글에서 내가 먼저 먹은 적이 없어. 냉면 사줄게 예지야. 언니가 북한 가서 기술 배워. 북한은 평양냉면. 아 진짜 그러면 거부하지 않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전 뭐 사주실 거예요? 타보 월남쌈. 여러분, 제일 원픽.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그 얘기 했었어요. 유기농을 드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계란? 네. 기름도 직접 짜낸 그런 유기농 기름을 드셔야 됩니다. 몸에 피디님이 그러셨습니다. 네, 피부가 엄청 좋아진대요. 맞아요. 그리고 흰머리도 안 난다고. 머리숱이 막 너무 많아졌다고. 저도 꼭
열심히 해서 저희 아버지 유기농으로만 사드릴 거예요. 유기농으로만. 근데 우리 에리얼 유나 에리얼 티셔츠 몇 개예요? 맞아. 몇 개? 저희가 엊그저께 디즈니 스토어를 타임스퀘어에서 갔는데 어제 에리얼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유나가 거기 딱 멈췄어요. 발걸음 가다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에리얼이 흑백으로 있더라. 맞아. 예뻤어. 여러 시리즈로 갖고 월화수목금만 하나씩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다섯 장을 사가지고 돌려 입는 거지. 잠자는 수도도 미연이 아침부터 맞아 엄청나. 우리를 위해 농부가 되시겠대. 영채는 언니가 귀농해서 채소 재배해서 월남쌈 만들었. 귀농. 근데 저 귀. 채령이 구황 작물 다 좋아해. 옥수수, 감자, 고구마. 진짜. 저 고구마 맛탕 잘해. 놀러 오세요. 주야. Please marry Joanne.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아,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 좋아. 이 건물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횡단보도나 신호등 아니면 표지판 이런 색깔들이 저는 뉴욕 바이브야. 예. 진짜. 진짜 무슨 필터로 이렇게 시연하는 건데 약간 빈티지한 조화가 정말 진짜 눈에 많이 담아가려고. 너무 예뻐요. 이제 곧 자는데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맞아. 우리 응원 한마디 응원? 여기 일 힘내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하셨어. 일 힘내세요.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이치 보면서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런 걸 위해서 브이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녁에 딱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침 오전에 기분 좋게 하루 힘내서 시작하시라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인스타에 사진들 많이 찍었던 거 공유할 테니까요. 중간중간에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를 하트도 눌러주시고 우리가 하트도 날려드리죠.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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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딱 끝내는 거지. 이렇게 딱 하트 다 다섯 명 이렇게. 아 이렇게 딱딱딱딱? 어. 좋아. 갑자기 나 그래서 띵띵띵띵 띵. 아 오랜만이다. 이거 하트로 해보자. 어. 띵. 이거 어떻게 해 하트 그러면? 이걸로. 각자 하고 싶은 걸로 하자. 그래. 각자 계속. 띵띵띵띵. 그냥 띵띵띵 할 때 그래 좋다. 띵띵띵띵. 근데 하트. 어, 네. 하고 날리자. 하는 거야? 아니면 아, 나는 하트 띵띵띵띵 맞춰서 뿅. 하트를 하는 거야. 어, 띵띵띵띵띵. 그래, 그래. 하트 하고 어때? 맞춰서. 근데 앞 사람이 행동하면 안 된다? 뭐야? 아, 그럼 그래. 아, 그래. 나 어차피 그래. 내가 첫 번째 할게. 눈치 게임인데? 이거 고. 이렇게 뿅 하면 날려. 네, 나부터 시작해. 그래.